1563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부학사 동물절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육법 공양이 있겠습니다. 부학사 동굴절 불자님들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육법 공양을 올립니다. 육법 공양 준비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호명하시는 불자님께서는 공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공양은 법성화 불자님, 향공양 장기룡 불자님, 청소공양 양석훈 불자님, 꽃공양은 엄병 불자님, 연등공양은 이수림 불자님, 곡식공양 정안심 불자님, 과일공양은 이도순 불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향 공양이 있겠습니다. 네, 향 공양은 장기룡 불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향은 더러운 냄새를 없어주고 신선한 기운을 바라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 불자자 스스로가 향과 같이 되어 개정의 해탈, 해탈 주견의 고분향으로 세상을 밝혀주고자 하는 뜻으로 향 공양을 올립니다. 자, 다음은 청수 공양이 있겠습니다. 네, 촛불 공양과 향 공양이 있었습니다. 촛불 공양이 있은 후에는 불을 끄실 때 입으로 끄시는 것이 아니고 손을 흔들어서 꺼주시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향 공양이 끝났고요. 다음은 양석훈 불자님의 청수 공양이 있겠습니다.